아들 일어나 친구도 울며 겨자 먹기로 사는 여행객들도 있습니다. 제가 알아요. 근데 촌장님이 선물한 아름다운 제주의 속살을 마주하는 순간 모든 불평 불만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멋진 풍경이었어요. 이 촌장님이 선물하는 이 특별한 오름 투어가 이제는 여행객들이 제주에 오면 꼭 촌장님의 집을 다시 찾는 목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두 분 어디로 가세요 이제? 저희 비자리몰이에요. 여행 같이 다니셨어요 원래? 아니요, 여기서 어제 밤에 만난 거예요. 어, 그래요? 네. 지금 줄 알았어요. 무슨 약속이에요 이거 지금? 다시 오겠다는 약속. 복수. 아, 하룻밤새 정이 많이 들었어요. 예. 그 친했던 사람이 이렇게 풀풀이 흩어지니까 기분이 이상해. 이별은 또 이것도 이별은 이별이네. 혼자 하는 여행길에 인연을 더해주는 게스트하우스 여러분도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네. 가격도 저렴하고 편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스러운 이 정이 듬뿍 있는 게스트하우스입니다. 겨울에 추워요. 예, 그렇다고 여행 안 가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매력이죠. 특별한 숙소 여행 어떠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가씨가 어디를 가면은 네. 처음 본 사람들을 그냥 친구를 다 만들어 버리는 능력이 있거든요. 네. 10초면 돼요. 예, 네. 함께 어우러지는 여행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잘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소티앱에 여러분이 직접 올려주신 화제의 영상을 추적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11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달 1,000만 원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아, 궁금한데요. 궁금합니다. 자, 그 후보 영상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1,000만 원을 잡아라! 귀여운 꼬마들의 영상 먼저 대방출입니다. 혼자 그네를 타던 아이가 그만 넘어졌는데 신나는 끝이 아니에요. 아이고, 엄청 대단한 충격이죠? 많이 안 다쳤겠죠? 귀여워요. 자, 씩씩하게 다시 일어나 보는데요. 그네 탈 땐 주의하시고요. 다음은 짜장면 먹방입니다. 졸린가 본데요. 졸린가 봐요. 졸다가 이만하면 자는 것도 아니고 먹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오뚜기가 됐어요, 갑자기? 저럴 때 꼭 엄마 부르는 거예요. 잠과의 사투 속에버린 짜장면 먹방. 눈물로 끝이 납니다. 자, 이번엔 짝짝꿍을 이제 막 배운 아기인데요. 표정도 좋고 자세 좋고 근데 의욕이 너무 넘쳤어요. 잠든 아기를 웃게 하는 한마디 뭘까요? 오, 까꿍입니다. 까꿍. 어머, 진짜 자,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웃으면서 출발하세요. 까꿍. 아유, 천사 같네요. 이번 주 1,000만 원의 후보 드디어 그 영상을 공개합니다. 보통 계란보다 무려 4배는 커 보이는 알인데요. 이것도 계란이라는데 이게 믿어지십니까? 설마요. 타조알 아닙니다. 들어봐서 병아리 나오는 거 아니지? 어머나. 그냥 종아리가 나올 것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대체 큰알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하나, 둘, 셋!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다름 아닌 바로 그렇습니다. 또 다른 알이 들어있었어요. 그냥 알이 또 들어있다고? 뭐? 자,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알 속에 알! 신기한 영상의 제보자를 만나러 출발했습니다. 뭐요? 제보자는 유호선 씨! 자, 바로 닭장으로 안내를 받았는데요. 바로 이 닭이 알 속에 알을 낳은 주인공입니다. 10월 처음 그 알이 두 알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번 11월에 두 알이 나왔고요. 무려 네 번씩이나 혹시 알 속에 알 이 흔한 일일까요? 닭을 키우는 다른 주민들께 물어봤어요. 어머머머, 선생님, 다만하네. 가능하지 않지. 무슨 알 속에 알이 있어. 그런 거 못 봤어요. 난 듣지도 못했어요. 이러다 지금 더 들었어요. 그죠?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인데 그렇다면 돌연변일까요? 들어본 적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라는데 어떻게 된 거죠? 선생님 봤는데? 발생이 보고는 되고 있어요. 알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모르셨죠? 노른자가 난관을 이동하면 흰자가 덮어지고 딱딱한 껍질이 생기는데 이때 배출되지 않고 역류를 해서 다른 노른자를 만나 이동하면 한 번 더 껍질에 쌓인다는 얘기. 자, 이런 불가능한 일이 유독 한 달개에게만 나타난 이유는 뭘까요? 어떤 원인인지 어떤 이유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자궁 내 환경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원인들이 호르몬이라든지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뭐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달걀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진 않을까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자, 평화롭게만 보였던 닭장. 그런데 물을 마시러 온 달걀이 뒤늦게 자리를 잡은 닭들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아이고, 덩치 큰 닭들한테 끼어 있어요. 그렇죠.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하자 자리를 또 옮겨보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괴롭힘을 당하네요. 그렇죠.